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소개하는 성민입니다. 예, 오늘은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타던 그 니로 EV 전기 차량을 팔고 다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로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 뒤에 보이는 차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차종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아주 좀 핫한데요. 특히 테슬라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니로 EV를 타다 보니까 테슬라는 또 이제 어떤 차인가 관심이 좀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로 EV 차를 팔고 다시 테슬라 모델 3로 다시 가져왔는데,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같은 차종인 그 호나 EV 그 이슈가 있어서 좀 판매를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계속 좀 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 아마 모델 Y가 좀 출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Y를 내년에 좀 다시 좀 살까 했는데 모델 3를 중고로 사오게 됐습니다. 테슬라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은 일반 차량과 진짜 많이 다릅니다. 겉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많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따가 이제 외관하고 내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비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외관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관을 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차량 크기는 이제 그랜저보다는 약간 작고 소나타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델 3도 이제 완전 전기차 이고요. 그리고 이 외관 디자인을 보기 전에 스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그 배터리 용량이 75kW 아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앞뒤로 해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듀얼 모터고요. 최대 이제 만충을 하면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46km 정도 됩니다. 446km.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385km였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배터리가 이게 이제 현대나 기아는 이제 파우치 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AA 건전지 건전지보다 약간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요 밑에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2170 직경이 21mm 그 다음에 길이가 70mm 정도 되는 그 건전지가 이 밑에 약 한 4400개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니로 EV하고는 좀 완전 틀리죠. 니로 EV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밑으로 튀어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뒤 듀얼 모터 최대 출력은 이제 417마력까지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고 시속은 233km고요. 제로백은 4.6초 정도 나옵니다. 4.6초.
그리고 이제 외관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이 라이트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멋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라이트가. 네, 기아 동차 보면은 요즘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다고 하죠.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일라이트. 그리고 이게 이제 카메라입니다. 자율주행을 이제 가능케 하는 이 카메라가 옆에, 그 다음에 B필러, 그 다음에 뒤쪽, 그리고 앞. 네,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유리 쪽에 이제 세 개. 그럼 총 카메라가 앞에 세 개, 양옆에 두 개, 그리고 맨 뒤에 하나. 네. 그리고 양 옆에 B필러에 하나씩. 그래서 총 7개, 8개죠. 8개의 카메라로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총 12개 센서가 있습니다. 울트라 소니 센서라고 해서 총 이게 다 센서고요. 그쪽이 이쪽에 이제 레이더가 이제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디자인 보면은 이게 공기 역학적으로 이 차량이 공기 저항이 정말 안 받는 차량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좀 이런데 보면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이 꼭 날개처럼 지금 이렇게 뒤 트렁크까지 해서 날개처럼 이렇게 좀 쭉 빠져 있어요. 예,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은. 예. 그리고 다른 차량들과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이제 키가 없어요. 키가 없고 이제 카드 키를 여기다 대고 이제 여는 방식이 하나 있고. 요 카드 키입니다. 이게 테슬라. 네. 요 카드 키를 여기다가 터치해서 이제 여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키라고 해서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한번 터치 쳐면은 이제 잠기는 거고, 핸드폰 키를 이제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그냥 열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차가 다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어 캐치가 이제 모델 S나 X는 이게 이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문이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딱 누르면 이 문이 조금 열리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올 때 아까 카드 터치 또는 이제 핸드폰 등록이 돼 있으면 들어올 수 있고요. 열 수 있고요. 일반 국내에 있는 이제 국산 차량들하고는, 그리고 다른 이제 브랜드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나갈 때는 요거, 예, 요거를 눌러서 여는 겁니다. 이게. 기존 차량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보통 차에 이렇게 타면 이제 키를 이제 차량 키를 꽂거나 아니면은 시동 버튼을 이제 누르던가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 차량, 모든 차량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시동이 걸린 상태가 아니고요. 시동을 이제 어떻게 걸리냐?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여기에 이런 전원들, 이제 제어판 전원들이 들어오고 이게 시동이 켜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 시동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지 레버. 기아 니로 오후 3시입니다. 기아 니로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핸들 체인지 레버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깜빡 이쪽에. 그리고 양 옆에 이제 뭐 조절할 수 있는 거. 예.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차라리 이제 복잡하게 버튼 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돼 있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버튼으로 이거하고 다 여기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쪽은 이제 볼륨, 이쪽은 이제 오토파일럿 했을 때 속도 조절, 예.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조절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이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갔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가요. 충분히 조향이 되고요. 예.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이제.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가요.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 예.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윈도우 스위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보시면 계기판이 있어야 되는데 계기판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좀 어색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아 이게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태블릿 PC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화면이 이제 모니터인데 여기서 이제 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뭐 음악, 모든 거를 여기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건데요. 이게 블랙박스 기능도 여기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블랙박스, 이게 감시 모드인데 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저 기능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인도가 됐는데 그때는 저 기능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맵은 KT맵을 썼었는데 현재 이건 T맵입니다. 이게 네, T맵. 네. T맵으로 지금 업데이트 한 상태고요. 제가 동호회 카페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KT맵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면으로 이 차량 상태,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 이런 걸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 남아있고 지금 현재 기어 단수 파킹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특히 테슬라는 이 앞에 이제 프렁크라고 하거든요. 이 이제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걸 열면은 거기다가 물건을 싣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트렁크도 있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에서 굉장히 좀 세밀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이 화면에서 보면은 브레이크를 내가 밟으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예. 이게 뭐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그 뭐 R을 넣으면은 예. 여기 표시가 안 되네.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꺼지고요. 그리고 핸들을 돌리면
요 화면상에서도 바퀴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밤에는 라이트를 켜면은 여기 라이트가 다 들어오고요. 깜빡이를 켜면 이제 깜빡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대충 이런 걸 보면 테슬라가 대충대충 만드는 뭐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차 품질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품질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차 단차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제가 니로 EV 탈 때도 단차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잡으면 되니까 별 문제 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화면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열선 예. 열선 시트 공조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23도로 이제 지금 뜨거운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열선은 이제 운전석 쪽은 이제 지금 이제 총 3단계로 해서 조정이 되는데 지금 1단계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조 바람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조절하는 거는 일반 뭐 니로 EV부터 국내 차량들은 그냥 여기 이런 여기가 바람 나오는데요. 선풍구예요. 근데 지금 일자로 쫙 뻗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손으로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누르고 이거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위아래 방향 타. 예. 이거는 바람 세기. 예. 그럼 요것도 바람 세기도 이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애견 모드, 뭐 캠핑 모드가 있는데 애견 모드는 뭐냐면 이걸 누르고 이제 강아지가 있으면 차에다 두고 여름에 차에다 두고 애견 모드로 해놓고 가면 이 정해진 온도를 이 차량이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계속 이 온도를 예. 차에 타고 있으면은 이제 강아지가 개우지 않겠죠. 그 온도를 유지해 주니까. 캠핑 모드는 이제 차박을 할 때 예, 이거를 이제 해놓으면은 이 온도 정해진 온도가 이제 차량은 이제 오프가 됩니다. 전원이 다 오프가 되는데 이 공조 장치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캠핑 모드를 해놓으면 예, 공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열선 그 히터 열선 시트 예, 보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뒷좌석까지 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출시되는 모델 3는 니플래시 신형이라고 해서 이 핸들 여기까지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핸들까지. 근데 요거는 구형이라 그거는 이제 안 되고요. 이제 시트만 지금 현재 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열선, 그 다음에 여기. 좀 아쉬운 거는 테슬라는 이제 통풍 시트가 없어요. 예. 국내에 있는 모든 차 그리고 보면은 니로 EV나 이런 차량들 보면 다 이제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공조기 끌 때는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꺼져요. 예. 예, 비활성화 되죠. 그죠? 한번 누르면 또 켜지고.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눈 많이 왔을 때 앞에 이제 다 녹여주는 겁니다. 이게. 창문으로 해서. 그리고는 이건 열선. 백미러하고 저 뒤에 보면은 열선 있죠? 네, 이게 열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이퍼예요. 와이퍼도 이
레버로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거로 다 조작을 해놓은 거 같아요. 오토를 해놓고 4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이쪽이 음성 버튼인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와이퍼 켜줘. 예, 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음성으로. 와이퍼 꺼줘. 예, 네,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게 카메라입니다. 이게. 지금 뒤에하고 양 옆에를 지금 화면상에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주행 중에도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음악, 핸드폰, 라디오, 그리고 USB. 그리고 이건 설정. US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블랙박스 자체 블랙박스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500기가 외장형 SSD 하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 공간 여기 열면 이만큼 나오고요. 이거는 원래 없어요. 없는데 이걸 사제로 이제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열면 무선 충전 패드. 이게 원래 없는 건데 이것도 사제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면 저 파랗게 보이는 게 저게 외장형 하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고요. 무선 하이패스입니다.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까지 다 인식이 되더라고요. 국산 같은 경우에는 뭐 니로 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백밀러에 하이패스 기능이 다 있는데 얘는 다 사제로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이제 전체 메뉴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퀵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실내에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예, 요거, 지금 이제 위아래, 그리고 이제 전후, 요거로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휠로, 휠 다이얼로 이렇게 조정해서 이거를, 높낮이, 그 다음에 뭐 앞뒤 요걸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밀러도 요거로 접기 하면은 이게 접히는 거고요. 펴기 요 화면 밝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오토로 해놨는데 핸드폰에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여기에 다 녹여서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글러브 박스 있는데 요게 없어요. 그냥 열 수가 없습니다. 요 글러브 박스 이걸 탁 터치를 해야 저희가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이트 이것도 다 여기서 조정이 다 가능한 거고요. 잠금 장치 지금 현재 이제 키가 핸드폰 키하고 카드 키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요거로만 이제 이 차량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 열림 상태 알림 이런 것도 이제 차량이 열려 있으면 이제 제 핸드폰으로 다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잠금 확인음. 잠기게 되면 이제 뭐 그 클락션을 울려서 이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잠금 시에 윈도우가 이제 열려 있거나 하면은 잠길 때 이제 윈도우를 다 닫습니다. 이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 오토로 해놨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일반 차량에는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뭐 이런 건 다 똑같고요. 주행 모드, 컴포트, 그 다음에 표준, 그 다음에 스티어링 모드, 컴포트, 표준, 스포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이 차량에는 FSD 그 옵션이 추가가 돼 있어서 나중에 이 업데이트가 끝나면은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냥 차선만 지키고 앞차 간격 유지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FSD가 적용이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 목적지까지 갈 때 앞차가 이제 천천히 가면은 차선 변경을 하고 또 추월하고 다시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고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FSD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현재는 이제 오토 스티어, 오토 파일럿 내비게이션, 차량 호출 뭐 이런 거는 지금 다 베타 버전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게 나중에 다 공급을 할 거라고 그러고 있고, 현재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베타 버전 보니까 뭐 유튜브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호등까지 지키고 하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진 않은데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이제 이게 버전이 다 이제 배포가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신호 체계나 이 도로 사정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오토파일럿을 했을 때 이런 설정들. 그러니까 NOA라고 해서 내비게이터 온 시스템. 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 노화가 실행이 됐을 때 요거를 다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거는 아직 메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에도 보면 이제 설정을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 테슬라는 지금 아직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설정들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차이 나는 거는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과속 카메라. 뭐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뭐 시속 뭐 50km,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30km 이런 속도 카메라, 과속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다니다 보면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 달려 있는 순정 내비는 굉장히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치가 되면 그 또 이렇게 업데이트로 그냥 무선으로 해주고요. 예. 그런 거에서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내비게이션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 및 보안. 예.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시 모드. 지금 현재 집 제외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집에 들어오면 밤새 이제 이 감시 모드로 켜놓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밤에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데다가 감시 모드를 켜놓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집은 제외해놓고 대신에 제외를 해놓으면 이 따로 설치해놓은 이 블랙박스 요거로도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휴즈박스가 없어서 절대 어디 선을 따서 이렇게 연결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게 전력값이 여기 그 컴퓨터에서 인식을 이제 정해놓은 그 전력값보다 낮거나 높게 되면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절대로 배선을 건드리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AS 받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C거체 이쪽이 안쪽에 있거든요. 이 안쪽에 이걸 다 탈거한 다음에 그쪽에 이제 잭바이잭으로 Y자죠. Y자 잭바이잭으로 해서 선을 빼서 요 밑에 요 아래쪽에 저 공간이죠. 저 공간. 저 공간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이제 해놨어요. 포스제로하고 에코파워텍이 있는데 포스제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안 하고 에코파워텍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입니다. 에코파워 팩. 그리고 이제 혼자 이게 내가 셀프로 설치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블랙박스는 이제 유라이브 이제 아이샷건이라는 그 모델인데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건데 와이파이로 이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이 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거를 2만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한 이유가 배터리 소모가 적기 때문에 요거를 한 겁니다. 이게 화면이 없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이 여러분들도 이거로 이제 하시려면 중고 카페 가시면 이런 거 파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저게 안드로이드 9 이상부터는 이제 어플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9까지 이제 지원되는 그 핸드폰, 구형 핸드폰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와서, 감시 모드하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 블랙박스는 주행 중에 이제 촬영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총 8개인데, 앞에 3개, 양옆에 4개, 그 다음에 뒤에 1개까지 해서 총 8개인데, 8개의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사방을 촬영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어떤 카메라 어떻게 찍히는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고, 사방을 이제 다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행용 비밀번호, 글로브 박스. 그 실내 과열 방지 켜짐으로 해놓으면 이 차가 자동으로 알아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여름 때 그렇게 좀 많이 하겠죠. 여름에 정비에 들어오면 이제 와이퍼 정비 이제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와이퍼가 지금 저 상태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퍼를 교환하게 하게 되면 이거를 딱 누르면은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때 이제 제껴서 와이퍼를 이제 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가 있고요. 그 헤드라이트 조정, 그 견인 모드. 이거 아마 이게 중립 모드일 거예요. 견인 모드는. 바퀴가 돌아가지 않게. 이 상태에서 차에서 내면 무조건 중립으로 해도 다 바퀴로 바뀌어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TPMS, 센서 디셋 하는 거, 카메라 보정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면은 현재 이제 12,892km 정도 이제 주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율 주행 그 포함된 패키지고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아 이게 그 인터넷을 지금 이제 얘가 LTE를 연결해서 여기 보면 연결해서 지금 작동이 되는 건데요. 이게 2021년 6월 10일 올해 6월 1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무료로. 그 뒤에는 이제 유료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제 와이파이로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 핸드폰에 있는 핫스팟을 온을 시킨 다음에 얘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2월 13일 오후 3시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라고 하면은 이 화면상에 어떤 게 뜰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제 한 번도 실행을 해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뉴를 또 보면은 이제 전화, 통화, 그 캘린더, 그 카메라, 그 에너지, 그 충전. 충전은 이제 뭐 여기 일상 주행, 장거리 여행에 따라서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량. 보통 때는 90%, 여기가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이제 충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전류는 이제 48A. 이렇게 좀, 이런 걸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최대고요.
그리고 인터넷. 이게 보니까 인터넷이 지금 LTE로 작동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건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뭐 유튜브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토이박스, 이거 뭐 재밌는 기능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게임도 할 수 있고, 이거 붐박스 같은 경우에는 크락션 소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락션 소리, 그 다음에 뭐 엔진음, 가상 엔진음, 뭐 이런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차량 주행 사운드, 차량 호출 사운드, 경적음 뭐 이런 거. 배기가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이런 뭐 방구 소리가 나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탐색은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경로 탐색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롱레인지인데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공조 앞좌석만 이제 열선이 들어가요. 앞좌석만 뒤에는 뒤에는 그 열선 시트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스피커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12개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위트림은 이제 스탠다드 플러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고 해서 후륜이고, 이건 이제 상시 4륜인데 스피커도 좀 하위 단계로 인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단계가 좀 낮은 거.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루프를 보면은 개방감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델 Y는 이 중간에 이 그 기둥 이게 없어요. 가로바가. 예. 아예 이 통 유리입니다. 천장이 다. 그래서 개방감이 더 좋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차도 지금 SUV는 아닌데 저 시트가 6대 4로 분리가 되어 있고 폴딩이 됩니다. 완전히 폴딩이 되면은 이 차도 차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차가 해치팩이 아니에요. 모델 S나 X처럼, 특히 이 차량은 좀 생김새가 승용처럼 생겼는데 모델 S가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치팩이에요. 뒤 트렁크가. 근데 이 차는 해치팩이 아닙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차도 해치팩으로 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실내는 뭐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기존 차량들 내연기관이나 그 다음에 제가 타던 니로 EV 차량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달라요. 계기판도 없고.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동차의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사람이고 테슬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 계기판을 없앨 생각을 했을까? 모델 S나 X는 있는데 아마 다 없애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점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S 니플래시 버전 요번에 이제 올해부터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유크 핸들이라고 해서 여기를 다 잘라낸 그 핸들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없어도 여기만 자꾸 이제 주차할 때도 간혹 잡기는 한데 여기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조금만 돌려도 바퀴가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테슬라는 기존의 이제 차량의 이제 그런 고정 관념, 차는 뭐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거를 완전히 깨뜨린 것 같아요. 예. 실내는 실내까지 뭐 오늘 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자, 요 실내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네, 오늘 테슬라 모델 3 롱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외관과 내관 스펙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델 3 롱렌지에 대해서 그 주행 영상, 그 오토파일럿, 그 NOA 주행 영상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avannah, I'm coming home. Savannah, we'll never be alone. Savannah.